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, 암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. 우리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,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암의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암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술로 암세포를 뭐 빼내고 제거하고 혹은 뭐 방사선으로 혹은 약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또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암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암의 생성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.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,000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이고요.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%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, 항암제,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.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암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 우리 몸은요,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생기고 성장합니다. 생기고 분열하고 죽고 사라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몸 안에 계속 뭐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죠. 새로운 세포는요, 매일 8천억 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암세포 역시 우리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. 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새로운 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할 DNA를 복제하게 됩니다. 근데 이 DNA가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되고, 그러면 이제 정상이 아닌 세포가 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. 세포 복제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 세포는 기본적으로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와 암에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의 정상 사람들, 암에 걸리지 않은, 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이 암에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암 유전자들을 다 억제했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. 근데 DNA가 손상이 돼버리면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? 그러면은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.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니까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를 컨트롤할 사람, 컨트롤할 세포가 없어지는 거고, 그럼 당연히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이 돌연변이로 인해 태어난 복제 오류 세포가 바로 이제 암에 싹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에서 막 침투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코로나처럼 뭐 외부에서 뭐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의료계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입니다. DNA가 손상되고 암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.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뭐 분명히 딱 이거다. 뭐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. 이것 때문에 돌연변이가 돼서 뭐 이게 암이 된다라. 이게 100% 밝혀진 건 아직 아니에요. 아직 연구 중인 거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. 유전적 원인이나,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뭐 엄마나 뭐 할아버지나 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. 그럼 내가 그 DNA를 내가 타고났을 테니까 나도 이제 암이 걸릴 거야. 이런 유전적 원인. 또 바이러스, 뭐 세균, 자외선, 방사선, 성면, 식품 첨가물 등등 이런 수없이 많은 암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암 발생 원인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발암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암이 왜 발생하냐? 그럼 이제 발암 물질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. 암의 원인은 뭐 어떠한 특정한 요인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뭐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.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암이 성장하고 암이 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건데, 최근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그 설이 있다고 해요.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.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은 암에 걸릴 확률, 그리고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. 스트레스가 이제 최근에 급부상하는 이제 요인 중 하나고, 이 암의 그 생성 원인, 그러니까 발암 물질,
뭐 그 원인 중 하나,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가 뭐냐? 식사입니다. 식사. 이 책의 저자분도 특히 이제 식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, 우리가 뭐 하루에 많은 음식물들을 먹죠. 이 몸에 받아들인 그 음식물 중에서 다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어떤 나쁜 음식, 그게 뭐 첨가물이 됐든, 뭐 혹은 뭐 탄 거,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, 그럼 우리 몸에 나쁜 음식들이 들어와서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, 여기서부터 대사 이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. 암이 발생하는 원인의 50%는 식사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인 거고, 또 다른 학자들, 다른 교수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신 분이 많습니다. 미국 국립암연구소 리처드 돌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. 이분이 1981년에 역학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뭐냐? 미국인에게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35%는 식사고 30%는 흡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퍼센테이지, 뭐 50%냐, 35%냐, 뭐 70%냐 이런 것들은 뭐 생각마다, 그 학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제 이 식사가 우리의 그 암을 만드는데, 생성하는데, 암의 원인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.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, 대사 이상입니다. 대사 이상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대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. 이제 출퇴근이나 통학, 가사, 뭐 이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소비되는 활동 대사라는 게 있고요. 식사를 할 때 소비되는 식사 유독성 열대사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대사가 있는데요. 이 기초대사는 체온 유지, 호흡, 혈액순환, 심장박동, 장기와 조직 운영 등 생명 유지에 직결된 모든 활동을 기초대사라고 부릅니다. 이 기초대사 사라지면은, 이 기초대사 없어지면은 에너지 공급이 끊겨서 생명 활동 전체가 중단되겠죠. 그러니까 기초대사가 만약에 이제 멈췄다 이러면은 우린 다 죽는 거죠. 이러한 대사 활동이 왜 중요하냐? 이러한 대사 활동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 대사 활동은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표현했는데요. 몸에 나쁜 식품의 소화, 흡수, 불량에서 비롯된 대사 이상이 암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무엇이냐?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염분 과다 섭취, 두 번째가 구연산 회로,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, 세 번째가 활성 산소의 증가, 네 번째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.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 몸에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, 이 대사 이상이 우리 몸에 뭔가 유전자 뭐 변이 뭐 이런 것들 뭐 일으키면서 그 이제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사 이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이 네 가지는 제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, 염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. 댓글에서도 뭐 어떤 분이, 특히 뭐 제 영상에도 출연하셨던 김우나 약사님이 소금을 먹으라 그랬다. 뭐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뭐 이 책을 소개하면서 뭐 무염식, 저염식을 또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소금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, 이런 것도 이제 혼란스럽다 하셔서 제가 이 책의 이제 저자, 일본에서 30년간 4천여 건의 암을 수술한 일본 의사의 정확한 입장을 제가 다음에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, 일단은 암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,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다시는 이제 암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.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암만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암의 원인은 무엇이냐? 바로 세포 돌연변이다. 그럼 세포 돌연변이가 왜 일어나느냐? 뭐 많은 뭐 이유들, 원인들이 있지만, 뭐 최근에는 스트레스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,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의사 선생님, 그리고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, 먹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먹는 거,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.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, 이 생각 하시면은 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, 혹은 뭐 다른
대사 이상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가공식품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안병수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. 안병수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편의점 도시락, 뭐 그리고 뭐 라면, 과자 이런 거 다 있잖아요. 이런 거 다 죽은 음식 내지는 식품 첨가물이 범벅된 음식입니다. 그런 음식은 안 좋은 음식이에요.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 먹으라고 하죠. 뭐 채소, 과일,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비타민과 뭐 미네랄 이런 것들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, 암의 원인은 세포의 돌연변이다. 그럼 돌연변이 왜 생겼느냐? 뭐 스트레스가 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발암물질이라 한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이나 학계의 공통적 의견은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금 같은 것도 제가 다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